안녕하세요. 주간 종목 수익률 맞추기 주마추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 주마추 함께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수요일 또 금요일에는 국내 주식의 종목을 맞추는 국내 주마추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해외 종목을 맞추는 해외 주마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국내 주마추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롭게 주어지는 10종목 중에서 1위에서 4위까지 4종목을 순서대로 맞추는 분들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마추 32회차 당첨자 상금은 400만원이고요. 33회차는 최대 5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 33회차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마추 33회 종목입니다. 만도와 이건산업, SM, 아이센스, 동부화재가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한섬, LG화학, 우리금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1위에서 4위까지 네 종목을 순서대로 맞추는 분들께 상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김진현 팀장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상금이 좀 많이 올라가서 오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좀 잘 하시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공부를, 연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센스와 SM 두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기, 그리고 혈당 스틸이라 그래서 혈당 측정에 쓰이는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죠. 근데 이 업체가 뷰옥스와 함께 우리나라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가로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 28%, 영업이익이 무려 272%나 급증을 했고요. 순이익도 188%나 증가했습니다. 위에서 갖고 있는 원주와 송도의 공장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모바일과 관련된 혁명 중에서 차기에는 아마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웨어러블 컴퓨터라 그래서 몸에 장착하는 그런 컴퓨터가 지금 아주 시장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아이센스가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 흐름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뚜렷하지 않나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센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 당뇨병에 걸리신 분이 많죠. 당뇨 인구가 굉장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2000년에 1억 7천 명이었던 인구가 2030년에는 3억 3천 명, 3억 3천만 명, 그러니까 WHO에서 발표한 기준인데요. 두 배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을 위시한 이런 아시아 신흥 국가에서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센스에는 좋은 좀 사업 기반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수의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추후에도 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 기반 좋기 때문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센스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아이센스 다음 주 상승 순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주마추 참여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주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M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SM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의 SM 기업들을 속속히 내부 자동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죠.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상승을 한 이후에 약간의 횡보 구간에 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역시 4분기에 대형 이벤트가 집중이 돼 있죠. 얼마 전에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SN 타운 행사를 마쳤고요. 4분기에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본 홀로그램 콘텐츠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피니트라는 가수 아실 텐데 이 소속사가 울리멘터입니다. 근데 10월 달부터 SM에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아마 실적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CNC라든지 울리멘터까지 실적이 반영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죠.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아이돌 그룹이라고 말하면 엑소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엑소라는 그룹 안에 중국인 멤버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라는 그룹이 중국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음원 소비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불법 유통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소속 가수들의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SM은 엑소란 신진 그룹들을 발굴했기 때문에 차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했을 때 역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횡보 구간에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종목 상담 도와주시는 날인데요. 잠시 후 정우와 오후 방송을 통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SM과 아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요. 다음 주 참여하실 때 이 종목들의 순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2회차 주막추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주도 맞추고 선물도 받고 해외 주식까지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주마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주마추를 검색. 스마트 하나 HT를 설치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첫 페이지 왼쪽 아래 전체 메뉴를 터치하신 후 하단 빨간색으로 표기된 주마추를 터치. 전문가들이 선정한 관심주 10종목 중 다음 주 수익률 상위 예상 4종목을 순서대로 클릭 후 주마추 참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나 HT에서 드리는 또 하나의 행운, 해외 주마추가 생겼습니다. 빨간 주마추 옆 해외 주마추를 터치. 미국과 홍콩 상장 주식 중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10개의 기업을 선정. 다음 주 수익률 상위 예상 4종목을 순서대로 클릭 후 주마추 참여를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속만 하면 선물도 2배, 정보도 2배가 되는 글로벌 주마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